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저는 항상 뉴전사를 시작할 때마다 네.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왜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알려드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많은 내용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늘 급한 마음인데요. 오늘도 그래서 두 분 모시고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리기 위해 팍팍팍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명환 박사님, 방종관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을 모셨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우리 많은 내용 가려면 바로 주제부터 가야겠죠? 네,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아, 링컨이네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아, 뭐 링컨 대통령이 나왔는데 전쟁사다라고 하면은 Get is born. 네. 아, 저 장소가 더 힌트였군요. 네. 남북전쟁 하면 당연히 노예제도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노예방 자체도 꼭 인권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랑 결부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본질적인 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연방제로 가면서 주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처음부터 통합된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국가를 만드는 건 인정하는데 이 통합 권력에 누가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주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했죠. 남북전쟁이 1861년 4월 12일 날 시작돼서 1865년 4월 9일에 끝났는데 게티즈버그 전투는 1863년 7월 1일에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사실 남군이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물론 공세는 국군이 하고 승리는 남군이 거두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에 챈슬러스빌 전투라는 곳에서 북군 13만하고 남군 6만 명이 붙었는데 이때 남군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 전선에서는 이제 미시시피 강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빅스버그라는 곳만 남아요. 그랬더니 북군이 이제 여기저기도 안 되니까 여기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빅스버그를 점령해서 미시시피 강을 장악하면 남부군의 보급로가 차단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남북전쟁이 처음에는 어떤 의미로는 군대와 군대가 싸우고 전술적 포인트를 공격하다가 군대를 치지 말고 보급을 치거나 그러니까 전략적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리시스 그랜트가 빅스버그를 포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남군이 놀랬죠. 남군이 챈슬러빌에서 2대1로 이겼다. 사실 남군이 이전 전투에서도 보면 북군이 훨씬 무기도 강하고 숫자도 많은데 이 상황을 보면 남군이 그냥 원래 세요? 전략적으로는 북군이 우세하고 전술적으로는 남군이 전투에서 우세를 한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분명히 남군이 전투에서 전술적으로 우세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남군이 우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북군이 공세적으로 전략적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전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남쪽 지역에서 남군의 주에서 일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면 남군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고향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투 의지가 강하겠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 지휘관들의 대체로 전투 지휘 능력이 우수했습니다. 그건 뭐 객관적인 평가로 그렇게 나오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리 장군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이게 군사상의 어떤 역사에서 보면은 화기가 점점 화력이 강해지면서 공자보다는 방자가 유리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빅스버그를 북군이 포위했다. 네. 남군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포위망을 뚫어야 한다, 구해야 한다라고 예.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남부 연맹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 주관하에 먼저 강요들이 회의를 합니다. 네. 회의 결과는 빅스버그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단을 롱스트리트 장군이 이끌고 빅스버그로 간다. 이게 이제 잠정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제 리 장군을 불렀습니다. 최종 작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날짜가 5월 15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리 장군이 딱 들어왔는데 강녀들과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빅스버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워싱턴을 우회해서 펜실베니아를 공격하자라고 의견을 딱 내리는 거죠. 작은 승리가 아니라 결정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펜실베니아를 공격함으로써 워싱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북군이 주력을 그쪽에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력을 섬멸하는 결정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펜실베니아는 전쟁의 참화를 피해갔죠. 그래서 아직도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군이 워낙 보급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여러 가지 보급품이나 이런 걸 증발하면 우리한테 도움되고 적은 피곤하고 워싱턴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떻게 이동을 결정합니까? 먼저 규모를 보면요. 네. 남군의 규모는 7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보병 3개 군단, 기병 1개 군단, 7만 5천 명의 병력을 준비를 했고 이제 기동 방향을 보면 항상 남북전쟁 당시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계곡 있지 않습니까? 쉐난도. 쉐난도. 워싱턴 좌측에 있는 쉐난도 계곡을 들어가서 그 저기 포트백강을 쉐난도 계곡의 포트백강을 딱 넘어가는 지점이 뭐냐 하퍼스페르입니다. 그걸 지나서 해리스버그, 필라델피아 이렇게 이제 우회하면 워싱턴 북쪽에 도착합니다. 이게 이제 기동 방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워싱턴이 동쪽에 있는데 남군 북군이 워싱턴의 서쪽에서 북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군이 더 서쪽이고 북군이 동쪽, 워싱턴 가깝게 올라갑니다. 네. 이게 나중에 갱고를 보면 거의 평행으로 올라가는데 네. 이게 사실은 나중에 전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6월 3일이 딱 되면 이제 남군이 드디어 기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두부대를 이제 2월 군단, 2월 장군이 지휘하는 군단이 앞서고 그다음에 AP 힐 군단이 두 번째, 그다음에 롱스트리트 군단이 세 번째. 그리고 그걸 척방해서 엄호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게 뭐겠습니까? 기병군대. 네, 잽 스튜어트 기병군단이 딱 음호를 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리 장군이 스튜어트 기병군단장한테 임무를 세 가지를 줬습니다. 이건 뭐 통상적인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부 보병군단이 올라갈 때 우측방을 음호해라.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어떤 형태로인데 북군이 대응할 거니까 정보를 철저히 수집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세 번째, 능력이 된다면은 북군이 우리 쪽으로 기동할 때 후방을 계속 차단하거나 괴롭혀서 그걸 교란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란작전을 해라. 이 세 가지를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죠. 아, 뭐가 제일 먼저인지를 네, 하지 않고 네. 너에게 그 네. 상황에 맞게 알아서 네. 해라. 그런데 이 스튜어트가 남군 시작지점 한 4분의 1쯤 되는 지점에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립니다. 스튜어트가 굉장히 자만하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어떤 그 자부심 뭐 이게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전 3일 날 제가 6월 3일 날 출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6월 9일 날 결정적으로 잽 스튜어트를 열받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뭐냐면 브랜디 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북군 기병대의 기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북군 기병대는 감히 우리의 상대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브랜디역에서 북군 기병대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스튜어트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북군이 생각보다 빠르게 따라붙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튜어트가 요 북군과 남군 사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너가서 북군의 동쪽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니까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브랜디역에서 교전이 있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끊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 장군은 주력을 끌고 이제 쉐난도 계곡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올라가는데 6월 25일이 되면은 하퍼스 페리를 건너서 위로 올라가는데 북군의 그 동향을 언제 보고받느냐면 6월 28일을 받습니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북군이 벌써 지금 프레드릭까지 거의 쫓아왔습니다. 지금. 아, 포합인데요? 네. 코앞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리 장군이. 2월 군단은 벌써 그 챔버스버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꺾으면은 게티스버그로 들어올 수 있는 네. 그 챔버스버그로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위로 올라가 버렸고요. 너무 많이 갔네요. 네, 너무 많이 갔죠. 그다음에 AP 힐 군단은 그 어간에 챔버스버그 어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롱스트리트 군단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이미 지나간 부대, 중간에 있는 부대 롱스트리트는 뒤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북군이 생각보다 북쪽으로 많이 와 있다는 걸 딱 발견한 거죠. 그래서 28일 날 명령을 내립니다. 30일까지 캐시타운으로 집결하. 캐시타운이 어디냐면 게티스버그의 서쪽 10km 있죠. 그래서
남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이제 찔러봅니다. 찔러보는 과정에서 소규모 교전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아, 남군이 지금 순안도 계곡을 통해서 막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북군이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지를 하면서 이동을 해서 6월 25일 날 이제 후크 장군, 포토맥군 사령 후크 장군이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포토맥 강을 건너서 프레드릭으로 직결하라. 6월 28일까지 직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게티즈버그 전투 3일 전에 28일 날 후크 장군을 미더 장군으로 교체해버립니다. 사실 용병술에서 원칙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교체했을까? 네. 예, 미드 장군으로. 챈슬러스빌에서 그 후크 장군이 너무 많은 그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부하들은 잘 싸우는데 자기 판단 미스로 제대로 공격 타이밍을 놓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졸전을 하죠. 또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링컨 대통령한테 그랬습니다. 리치몬드로 공격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워싱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게티스버그에서 교전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연성이 또 가미된 것인데요. AP1 군단 이하의 헬스 사단이 사단장이 피역 공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구두를 포함해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7월 1일 날 그 게티스버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입하기 하루 전에 북군 기병대가 이 지역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뷰포드 장군이 이끄는 북군 기병대가 딱 게티스버그에 먼저 왔습니다. 북군의 입장에서는 어딘가 남군이 어딘가로 지금 워싱턴 쪽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올 수 있고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항상 장군급 지휘관들은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뷰포드가 딱 와서 게티스버그를 딱 돌아봤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도로가 사방팔방으로 10개가 다 거의 통과하더라는 겁니다. 뭐 소로길이든 좀 큰 길이든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워싱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게티스버그를 중심으로 해서 다 능선이 그러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능선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방어 진지를 편성하기에 딱 좋은 능선이 쭉 발달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야 일단 여기서 기병대가 한번 정찰을 맡아서 기다리면 여기서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30일 날 저녁에 거기에 진지를 편성합니다. 기병대가. 그런데 이제 남군이 7월 1일 아침 이런 시간에 방심한 상태에서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병대가 기병사단에 방어하면서 사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 남북전쟁 당시에 사다 기병사단은 한 3천 명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병사단은 한 5천 명 정도 되고 보병사단이 훨씬 유리하죠. 5천 명이니까. 네. 그래서 뷰포드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숫자가 두세 배 되니까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뷰포드가 전투가 딱 개시되자마자 레이놀드 군단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아침 한 7시 정도에 전투가 시작이 됐고 한 2시간 정도 교전해서 뒤로 밀리기 시작한 시점에 레이놀드 군단이 딱 도착했습니다. 아, 지원군이 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게티스버그 마을 앞쪽에서 일단 남군의 방어를 막아내는데 성공한 게 오전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레이놀드 군단장이 저격병에 두부 관통상을 입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군단장.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캐롤라이나 연대라든가 이런 일부 연대는 남군의 그 사단 병력을 방어하느라고 뭐 전투력이 한 50% 뭐 기수가 뭐 14명이 다 서로 남북전쟁 당시에는 기수가 떨어지면 다음 기수가 이렇게 자원해서 나가서 깃대를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14명이 기수가 14명이 다 전사할 정도로 그렇게 격전을 치르면서 겨우 오전에 그 게티스버그 1km 앞에 있는 능선에서 남군을 막아냅니다. 이게 이제 오전 전투입니다. 오후 1시에 전투가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남군은 2개 군단이 도착한 상태에서 병력 하나 2만 4천 명 정도 됐습니다. 북군도 2개 군단이 도착했는데 병력은 1만 9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군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군이 공격을 재개하다 보니까 게티스버그 마을을 북군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뒤로 밀리죠. 다행스러운 것은 북군 지휘관들이 세미트리 힐, 컬퍼스 힐에다가 예비대, 포병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군이 저 지역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상태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드디어 리 장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네.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이 유명한 명령입니다. 네. 실행 가능하다면 세미트리 힐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지역을 확보하라고 2월 군단장한테 임무를 내립니다. 그렇죠. 실행 가능하다면. 응.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공격해서 저 지역을 아니라 그래 해라죠.
탈원하라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은 가능하다면이라며.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 그럼 이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면 굳이 가지는 말고. 네. 리 장군님은 네. 그 장군님을 존중해 준 거야. 네. 귀하가 가능하다면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저 힐을 뺏었으면 하네.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우 좀 힘든데? 이러고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if practicable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군단장의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북군이 계속 저 세미트리 힐 지역을 일단 완강하게 방어하려는 의지가 충만하다. 그리고 방어를 완강하게 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옆에 있는 AP 힐 군단장한테 야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네. 했습니다. AP 힐 군단이 거절했습니다. 왜요? 왜요? 아마 AP 힐 군단의 처음에 게티스버그에 첫 번째 진입했던 사단이 AP 힐 사단이었어요. 아 피해가 좀 심했고 있었죠. 5전 네. 전투에서 피해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군단장 입장에서 야 우리 지원해줄 여력이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야 세미트 힐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야 북군이 완강하게 방어하고 있어. 근데 그 우측에 보면은 컬퍼스 힐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비슷한 횡적으로 있는 그곳이에요. 야, 적이라도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그 2월 군단장이 최초로 판단을 했습니다. 오. 그런데 바로 첩보 보고가 들어옵니다. 북군 1개 군단이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딱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거는 불가능. 리 장군께서 if practicable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렇지. 전투를 여기서 종료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 5시 30분에 첫날 전투가 딱 종료돼요. 아... 그렇죠. 과연 리 장군의 이 마음을 이해하는 장군은 두 번째 날 탄생할까요? 남군은 북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번 방송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1863년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은 게티즈버그에서 남북전쟁의 운명을 건 전투에 나선다. 병력과 화력이 우세한 북군을 상대로 남군은 여러 차례 파상 공세에 나서게 된다. 특히 피켓 장군이 이끈 대규모의 남군이 최후의 돌격을 감행하면서 전투는 절정에 이르는데 남북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양측이 펼친 작전은 무엇이었나? 미국 남북전쟁 승패의 분수령 게티스버그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